저것만 들고 튀면 되는. 도무지 알 길이 없네. 드디어 그녀들의 수상한 낙지잡이의 비밀이 밝혀지기 직전. 여깄다. 뭐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쉽게 낙지를 잡나 했더니 낙지가 해게? 아니라 망둥이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갈수록 낙지가 아닌 저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응? 망둥이가 자고 있었나? 망둥이 뭐예요? 망둥이로 사기를 쳐야 되거든. 엥? 망둥아 몇 마리나 잡아야 돼요? 한 서너 마리만 있어도 잡아. 서너 마리만 잡는다고요, 망둥이를? 응. 그렇게 조금 잡아요? 응. 충분히 사기 칠 수 있어. 어머. 망둥이는 낙지를 속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 그리고는 잡은 망둥이를 물에 담그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낙지를 잡아 올립니다. 에? 에? 낙지하는 거예요? 아니대요. 에이? 오 깜짝이야. 오, 와. 낙지. 낙지. 오. 망둥이로 속여서 낙지를 잡는 거야. 어머 신기하네요. 자 보세요. 이야. 이렇게 망둥이 꼬리를 낙지 구멍에 대고 살랑살랑 흔들면 낙지는 진짜 망둥이인 줄 알고 다리를 뻗는데요. 그때 잡아 올리면 끝. 이게 바로 망둥이 낙지잡이. 예부터 이 마을에서만 잡아온 방식이라고 하네요. 야 보통 잡으면 잡아가지고 잡았어. 이게 오 신기하다. 그 돈통이 낙지통이었어요? 이게 낙지통. 아. 안 나와요? 구멍 작잖아요. 낙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 낙지가 망둥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망둥어를 좋아해. 낙지 낙지. 물고기 중 망둥이를 가장 좋아하는 낙지의 식성을 이용한 것이랍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딱 잡아야 될지. 낙지 발이 이렇게 꾸물꾸물 나오는 게 보이고 잡아 당기는 거를 감각으로 봐야 되거든. 놓치면 또 안 되니까. 낚시랑 똑같네요. 잡아채는 그 순간. 오, 오, 오. 맛이 좋았겠어요. 낚시는 해가 져야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만 할 수 있는 거라네요. 놓치시나? 오! 이야. 놓치시네. 백발백중. 어머니의 망둥이 흔드는 손놀림에 깜빡 숨는 낙지들 속출. 그렇게 낙지철만 되면 망둥이와 환상의 콤비를 이뤄 낙지 사기극을 펼쳤던 것입니다. 우와, 이거 봐. 와, 진짜 크다. 진짜 대단해요, 어머니. 우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속임수의 귀재라 불렀던 것. 또. 하지만 뛰는 그녀 위에 각종은 나는 낙지도 있게 마련. 그래요? 에이구. 아, 도망갔어요. 망둥이 뺏겼어. 망둥이 뺏겼어요. 어머나, 망둥이 뺏겼어. 아유, 다 못 살겠다. 이게 조금 방심을 하면 사단이 난다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명심하고 저도 낙지 속이기에 도전해봤는데요. 에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망둥어 뺏겼죠? 바로 뺏겼죠, 뭐. 아, 망둥어가 도망을 가요? 이런? 아, 망둥어도 하나 제대로 못 잡는구나. 이게 낙지 발이 와서 딱 이렇게 망둥이가 붙어갖고 이게 감이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내가 이거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야. 그런데 저에게는 가슴이 벌렁벌렁이 아닌 가슴이 철렁한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왜요, 왜요, 왜요? 뭐죠? 아이고 물 들어오네. 얼른 가. 물 들어오네요? 물 들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아유 한 마리 잡아보지도 못하고 끝장 체험 사상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네. 와. 여러분 꼭 근데 제가 잡아야 한다는 편견은 버리십시오. 그쵸, 정말 많이 잡으셨죠? 아 이게 감사합니다. 와 이게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야. 아들 낙지 부자. 이제 집으로 가서 먹어야지. 아 먹어요? 어머니? 낙지를 즐기는 별미 중에 별미, 낙지 탕탕이. 그리고 낙지의 영양과 맛을 그대로 품은 품격 있는 낙지 라면까지. 쓰러지면서도 일으킨다는 가을 낙지. 그 맛은 직접 드셔보셔야 합니다. 아, 탱글탱글하니 그냥. 꼭 드셔야죠. 쫄깃하고 가게 탕탕해요. 역시 직접 잡아서 그런지 너무 맛있네요. 못 잡으셔놓고는. 갯벌을 파고들던 낙지의 힘이 입안 가득 전해지더라고요. 아니 새벽 4시 반인데 새벽 4시 반에 잠못 자겠다 싶어요. 난 다 샜네요. 낙지 라면을 날 다 샜네요. 누군가를 속이고도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던 끝장 체험이었습니다. 네.